역시나 향수마저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요. 요런 핸드워머가 겨울철에 진짜 개꿀템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여기 똑딱이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다가 얘를 딱 열면은 양말처럼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카메라여서 사실 사무실에서 신기에는 조금 아까운 퀄리티긴 한데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하여 선물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매번 핸드크림 주고받는 거 지겹지 않으신가요? 뻔하지 않은 가성비 넘치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템들로만 제가 10만원 이하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그럼 첫 번째 선물템은 바로 롱테이크의 홀리데이 에디션 오드 퍼퓸인데요. 뭔가 향 이름들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셀 수 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꾸준하게 추천드렸던 바로 이 롱테이크의 헤어오일의 향과 동일한데요. 제가 이 헤어오일 쓰면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향이 진짜 미쳤는데요? 라고 호들갑 무지하게 떨었잖아요? 근데 그게 향수로 탄생했다? 아무 따 득대 마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번에 네이버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이 진짜 미쳤더라고요. 요 향수를 구매하시면요 친구들 요렇게 부들부들한 촉감이 매력적인 파스텔 그린 컬러의 미니백과 헤어 3종 키트 그리고 샤시의 키트까지 드리고요. 거기다가 알림받기까지 꾹 눌러주시면은 1,000원까지 추가 할인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귀엽죠? 요 미니백도 활용도가 진짜 좋아가지고 립 같은 거 보관해주셔도 좋고 화분 같은 거 딱 끼워넣으셔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 향수 케이스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아니 요 가격대에 이 퀄리티가 말이 됩니까 친구들? 항상 믿고 쓰는 롱테이크라고 생각은 해왔는데 역시나 향수마저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요. 사실 향수 선물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카테고리기는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롱테이크 오드 퍼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호불호 없이 편안하게 고급스러운 향을 풍기는 건 물론이고 일단 향이 독하지 않아요. 은은하면서도 잔향이 부드럽게 남아서 선물템으로 주셔도 정말 만족스러운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향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브랜드 측에서 이 세 가지 향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언급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헤어오일도 세 가지 향 다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 향수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해서 세 가지 모두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대표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샌달 우드는 지금같이 추워질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우디 머스크 향인데요. 얘는 뭔가 익숙한데 뻔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우디 향이 자칫하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스파이시한 향이 쓱 같이 들어와서 따뜻함 속의 반전 매력?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으로 요거 뿌리고 딱 지나가면 저 사람 뭐지? 하고 딱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매력적인 향이고요. 두 번째 플래티넘 피그는 굉장히 달달해요. 근데 뭔가 가벼운 캔디스러운 달달함이 아니라 무화과의 달달함과 베티버의 다크함이 잘 어우러진 깊이 있는 우디 플로럴 향이고요. 처음에는 진짜 딱 이렇게 향을 맡으면 달큰함이 탁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잔향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깊이가 있네? 그러니까 샌달우드는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따뜻함이라면 요 블래티앤피그는 달달함 속에 부드러움입니다. 다시 말해 샌달우드가 약간 츤데레 같은 드라마 속 남주 느낌이라면 요 블래티앤피그는 서브 남주 부드러움으로 싹 감싸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향들이 좋은 게 솔직히 성별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가 사용해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향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향 만약 여성분들이 뿌린다면 어떤 느낌일까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샌달우드 같은 경우는 연말 파티에서 살짝 고급스러우면서 무게감 있으면서 성공한 느낌을 이렇게 은은하게 풍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블래티앤피그 같은 경우에는 나 본투비 영앤리치한 사랑만 받고 부잣집 외동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풍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이해 확 되시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바지렌 베티버 향인데요. 지금 제가 요 향으로 트리트먼트 그리고 헤어오일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을 만큼 저의 최애 후니언 픽 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아이를 탁 이렇게 뿌리면 아 라임의 요 상뜻한 상큼함과 싱그러운 바질이 함께 딱 느껴지면서 우리가 동화 속에서 봐온 요정이 사는 그 숲속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요 향이 조금만 가벼운 편이다 보니까 뭔가 봄 여름에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친구들 제가 또 요즘 써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매력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인행치는 약간 얼죽한 느낌 아시죠? 추운 계절에 얘를 딱 뿌려주고 온몸을 감싸주잖아요. 더 이상 겨울이 막 춥고 힘든 그런 계절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부는
로맨틱한 계절로 느껴지는 기분 좋은 상쾌한 향이고요. 얘는 친구들이 직접 시향해 보시잖아요. 왜 훈연이 좋아했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요거를 연말 파티에 뿌리고 딱 나간다? 모두들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향을 뿌리고 왔을 때 시원한 향으로 딱 연말 파티의 주인공 그리고 매기 같은 느낌으로 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세 가지 향 중에 우리 친구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롱테이크 어두 퍼프면 이제 매력적인 거는 물론 업사이클 향유로 제작된 또 비건 향수니까요. 독하지 않게 또 잔향이 은은하게 오래가는 만큼 친구에게 혹은 나를 위한 선물로 이번 기회에 득템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12월 22일까지 롱테이크 오드 퍼퓸 세 가지 향 중 하나를 선택해 특별하게 네이버 스왑하면서 구매를 하시면 바로 요런 귀여운 메리퍼리 미니백도 드릴 뿐만 아니라 연말 시즌 여행에 가져가기 좋은 소형향 헤어 3종 키트에 향 사실까지 함께 받아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직 네이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역대급 구성과 혜택이니까 다들 요번 기회에 꼭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선물하면 얼마나 좋게요. 그럼 두 번째 선물템은 보엘의 패딩 다뮤인데요. 학생분들도 그렇고 직장인분들도 무릎에 덮을 다뮤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덮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럴 때 쓰기 좋은데 요거는 이렇게 쏙 들어가는 보관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꺼내시면은 다뮤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요쪽은 이렇게 패딩 소재고요. 요긴 이렇게 따뜻한 어머나 세상에 부들부들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무릎 위에 덮어줘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 그냥 이렇게 올려놨을 때 흘러내릴까봐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똑딱이가 있어서 이렇게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이렇게 아니면 영화 볼 때 이렇게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연말 선물템인 만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너무 귀엽죠? 저는 색상을 살짝 짙은 브라운을 구매하긴 했는데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셔 좋을 것 같고 사이즈도 두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친구들의 이제 기호도에 맞게 선호도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쓰려고 구매했다기보다는 산책할 때 유모차에 올려주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샤넬이를 위한 선물이라는 약간 그런 얘기. 그럼 세 번째 선물템은 마르테 프랑스와 저버의 핸드워머와 노이어의 핸드워머인데요. 이런 핸드워머가 겨울철에 진짜 개꿀템이더라고요. 저는 모든 이야기가 샤넬이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산책 나갈 때 장갑을 끼기에는 손이 좀 불편하고 근데 손은 시렵고 할 때 이렇게 핸드워머 딱 한 다음에 패딩 안에 쏙 넣고 다니면은 너무 따뜻해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조금 자유로워야 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마르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들버들한 약간 털감이 많이 살아있는 그런 재질이라면 요 노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건 우리 친구들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 두 가지를 구매한 이유는 요 로고 때문입니다. 하나씩 포인트가 돼가지고 얘는 골드고 얘는 실버거든요. 요런 게 또 패션에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워머 중에서도 가장 예쁜 템들로 두 가지를 꼽아왔어요. 그럼 다음 선물템은 어반디 타입의 니트 바라클라바 제품인데요. 요거는 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선물템인데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패딩에 있는 그 모자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큼지막하다 보니까 조금 따뜻함이 덜하게 느껴지면서 모자가 또 패딩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면 머리가 눌리면서 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써준 다음에 그냥 패딩을 걸치기만 해도 일단 따뜻해지는 템이고요. 특히나 가방에 쏙 넣고 다니면서 집에 갈 때만 쏙 써주기도 너무나도 좋고 가장 좋은 거는 패딩에 달려있는 그 모자랑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 저 같은 경우 에는 털모자를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거를 하고 모자 있는 패딩을 쓰면은 모자가 막 끝에가 덜렁거리면서 막 벗겨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얇은 소재라서 쑥 쓰면 되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저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친구들도 써보면 좋겠다. 특히 학생 친구들 우리 이제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 이거 써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오테의 하우스 슈즈와 라피시 웨더웨이 윈터 슬리퍼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요 이오테는 독립한 친구한테 집들이 선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신는 슬리퍼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요만한 퀄리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좋은 게 그냥 이렇게 슬리퍼처럼 신을 수도 있고 얘를 딱 열면은 양말처럼 딱 그냥 발을 감싸주는 느낌으로도 신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보온성도 너무 좋아요. 여기 안에 있는 소재가 또 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발이 따뜻해지고요. 집에서 신고 다니기에 푹신푹신하면서 진짜 퀄리티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격대도 살짝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로 가져가면은 진짜
진짜 환영받을 만한 막 휴지 사가고 막 케이크 사가고 이런 것보다 실용성 있는 느낌으로 좋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고요. 요거 라피시 웨더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밖에서 신어도 되는 그런 슬리퍼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밖에서 신는 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직장인분들 이제 출근하면은 거기 사무실에서 신을 신발 때문에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면서 따뜻함도 갖추면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저는 요거 집에서도 잘 신고 다니는데 진짜 편합니다. 색상도 총 5가지로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직장 다니는 친구들 계속 말해, 우리 직장인 친구들에게 선물해 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귀엽죠. 사실 사무실에서 신기에는 조금 아까운 퀄리티긴 한데 그래도 겨울 내내 너무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재질이라 완벽하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럼 다음 선물템은 엘리건트 테이블의 홈파티 케이크 스탠드인데요. 짜라란! 접시인 줄 아셨죠? 근데 얘는 접시는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케이크 스탠드거든요. 우리 선물 같은 거 살 때 케이크만 들고 갈 때 있잖아요. 그리고 생일 파티 할 때도 케이크만 딱 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를 같이 선물로 해주시면은 진짜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인증샷 같은 거 찍을 때 케이크 여기다 올려놓고 딱 찍으시면은 더욱더 특별한 날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품이기 때문에 얘가 사실 금액대가 조금은 있는 편이라 우리 친구들이 망설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몇 명이서 이렇게 선물을 해갈 때 요거 같이 가지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요거 갖고 있으면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생일 다양한 기념일에 활용할 수 있는 템이라서 진짜 인증샷, 특히나 인스타를 좋아하는 친구다 하면은 요거랑 케이크 딱 같이 해서 선물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럼 다음 선물템은 불문의 90년대 레트로 캠코더인데요. 요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 화질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카메라여서 저도 지금 스티커 붙여가지고 다크 스타일로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내가 뉴진스 약간 이런 느낌, Stay on the mirror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카메라가 진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화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15년 전에 나왔던 그런 핸드폰 화질이세요. 그래서 요즘 유행이잖아요. 살짝 아쉬운 거는 얘가 틸트로 이렇게 양옆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요거 선물하면은 그 당일에 친구들 찍어드릴게요. 그날의 추억을 또 남길 수 있는 템이라서 나는 캠코더 한번 구매해보고 싶었다, 혹은 친구가 유튜브를 하거나 인스타 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또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요거를 선물하기로 받으면은 뭔가 색달라서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선물템은 크로우 캐년 홈 스칼렛 레드 오어키드인데요. 요거는 범버머거거든요. 사실 얘를 선물템으로 얘랑 그릇이랑 묶어서 파는 것도 있고 다양한 세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컬러를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 싹 다 품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아이만 단독으로 구매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 컬러들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연말 선물템으로도 좋고 집들이 선물로도 너무 좋은 게 진짜 인테리어에 최고거든요. 컬러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진짜 어떤 인테리어든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냥 일반 컵이랑은 조금 다르게 퀄리티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겨울철에 핫초코를 먹는다거나 다양하게 있지 따뜻한 음료들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거 선물로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이거 머그만 선물로 주셔도 친구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할 것 같거든요. 얘가 가격대가 24,000원인데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친구들. 그래서 연말 선물템으로 이런 컬러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연상되게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선물템은 누드볼의 멀티탭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집에서 멀티탭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트리를 이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멀티탭이 필요한데 감성 있는 트리에 멀티탭 보이면 굉장히 안 예쁘잖아요. 그리고 집 인테리어에 멀티탭이 이렇게 보이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티탭에 선이 우드볼로 짜라라락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2m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데 요런 거 인테리어로 우리 집에서 많이 쓰는 멀티탭 구매하셔서 선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집에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될 점이 DIY라고 써 있는 거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하나 조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완성돼서 오는 걸로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요거를 실물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가 다양한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랑 똑같은 걸로 1.5mm 하나도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추가로도 구매를 해서 본가에도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가성비 넘치는 연말 선물템 함께 봤는데요. 사실 선물템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받고 싶은 그런 아이들만 리스트업해서 짜르르 준비한 거니까요. 꼭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요 롱테이크 향수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쏙 정말 풍성하게 받아볼 수 있는 혜택으로 더욱 알차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득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친구를 위한 선물도 좋지만 올 한 해 동안 나 고생 많았다 라는 의미로 나에게 선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023년 다들 고생 너무나도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